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실 선임 행정관인데, 이 사람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인터뷰 또는 잡담한 내용이 녹음이 되어가지고 그 녹취록이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좀 괴상망측한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전한 이 부분입니다. 이 밖에 통화 녹취에서 김대남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보이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간에 떠도는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잡혀 산다, 극우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한다, 회의 시간에 혼자만 말한다, 무능하다 등 그런 루머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의 소리가 요약한 겁니다. 특히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로 정계가 시끄러울 당시인 지난 4월 18일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그 생각 자체가 골 때리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저게 지금 골통이 맞아.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라며 윤 대통령의 인사 계획을 비난하면서 윤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지칭하기까지 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특히 의료 개혁까지 지지하고 있는 이 보수 언론에서는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데,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보식의 언론에 최보식 편집인이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윤 대통령을 저게 꼴통이라는 참모 누가 대통령실로 불렀나라는 내용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골 때리는 거지. 저게 지금 꼴통이 맞아.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어. 요즘 핫 인물인 김대남 용산시민소통실 선임 행정관이 좌파 성향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와 했던 통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의 악권은 여기에 있다고 나는 본다. 안 보이는 데서 상사를 씹는 게 직장인의 생활이라지만은 그래도 선이 있다. 망조가 된 회사라도 간부급 직장인이 자신을 고용해준 오너 사장에 대해 저게 꼴통이라고 뒷담화하지는 않는다. 오너는 자신에게 봉급을 주고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뒷담화 욕은 내심 자신과 동급이라고 보는 차장, 부장, 실장 등 고용된 상사에 한정되는 법이다. 이렇게 민간 기업도 아닌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대통령실의 참모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을 저게 꼴통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희귀 사례다. 그런 뒷담화 욕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고 명품백 몰카 영상을 기획했으며 김 여사의 한밤중 개 산책 동영상을 찍었던 서울의 소리 기자를 상대로 했으니 말이다. 보수의 부인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쪽 매체 기자에게 내밀한 험담을 그냥 쏟아내는 이런 정신세계의 인간이 대통령실에서 폼나게 근무해 왔으니 대통령실 인적 구성이 궁금해질 뿐이다. 거기 나와서는 운전기사와 비서가 딸린 연봉 3억이 넘는 서울 보증보험 감사 자리에 대통령실 백으로 들어간 걸 자랑하고 있다. 이게 윤 대통령 부부 주위에 몰려 있는 군상들의 실체다. 기본 인격과 소양, 자질이 안 갖춰진 김대남류들이 지금도 대통령실 곳곳에 박혀 있을 것이다. 이런 이들을 골라서 대통령실로 부른 게 누구였겠나? 김대남의 통화 녹취 중에는 김건희 쪽에 줄을 댔고 라는 말이 나온다. 김대남의 사례는 한편으로
윤 대통령이 함께 일하는 부하들에게 얼마나 권위가 없고 존경과 사랑을 못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참모들이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게 꼴통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대남이 김건희 쪽에 줄을 댄 것은 김건희를 대통령실의 실제 오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요 김건희 쪽에 줄을 대는 이렇게 저 따옴표를 했으니까 요거는 인용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오너가 아니라 바지 사장이란 이야기인데, 그나마 똑바른 보고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꽉 막혀 골통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일개 민간 기업 수준도 안 되니 지금 나라꼴이 꼭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번 통화 녹취록은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뼈아픈 지적입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모습은 구멍가게를 운영할 수준도 안 됩니다. 더 가공할 만한 것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모르죠. 무속적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를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의료 개혁이 아닌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응급실 파행을 일으키고, 수술실 마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의대 교육을 망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려는 것도 못하게 하고, 휴학을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서울 의대를 감사를 하고, 이공계로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의과대학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의대에 이어서 이공계 황태화를 부르고, 그리고 그만둔 전공의들은 지금 외국에 취업하기 시작하면서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해서 이 2,00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무속적 숫자에 가까운 이 황당무계한 미신입니다, 이게. 미신이 온 나라의 근간, 그중에서도 핵심인 이공계와 의료 체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의료 천국이 의료 지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김대남이란 사람이 저게 꼴통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구나 윤석열과 그 부하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관존 민비입니다. 관은 민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다. 축구협회에도 관여하고, 대표팀 감독 뽑는데도 관여하고,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관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전공의가 윤석열, 저런 윤석열 밑에서는 일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사표 사직한 걸 가지고 그걸 범죄로 몰고, 그러니까 그 부하가 저게 꼴통이라고 막말을 하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욕을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실 백으로 정부기관의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런 말썽이 나도 대통령실 어느 누구가 그 자리 그만두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한테만 가혹합니다. 이게 바로 관존 민비죠. 조선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자유와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로 포장을 해가지고 독재를 하고 있고, 개혁으로 포장해가지고 이 전문가들을 괴롭혀가지고 개혁이 아닌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꼴통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수급 반동 세력입니다. 저 조선조로 돌아가자는 양반 정치, 특수부 검사, 특수부 검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관존 민비를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꼴통이라고 했다니까 그게 사실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